아, 오늘 공포 특집은 조울 중이에요. 조울 중입니다. 기분이 좋은데, 막 무섭고, 무서운데 기분이 좋고. 이거, 정신 지금 매우 해피해요. 아니에요. 아, 근데 좋아요. 아, 좋은 거예요. 진짜예요. 예, 좋은 겁니다. 별풍 싫어하는 BJ는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는, 네, 아닙니다. 네. 다 있어요. 다 사랑합니다. 시시시시시시 시리 돌리도록 하죠. 개 무섭다. 이걸 VR로 하면 죽지. 예 베이비. 미친. 미친. 무슨 미친. 여기서 나와. 됐어. 미친. 약간 막 우는 소리 들리면 약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돌리고 있어. 씨는 조심. 자, A로 내려갑시다. 아작났어. 큰일 났다. 야, 리얼 큰일 났다. 이걸 민방위 성님이. 좋았어. 20분 정도 갔으려나 지금? 와, 피했다. 와. 됐어. 딜을. 현유님, 별풍선. 1 더하기 1에 이어서 2 더하기 2까지! 감사드립니다! 조울중 샷! 기분이 좋고 무섭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야, 무서운 게임 좀 웃는 포인트 있으니까. 기모찌 포인트가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별풍선은 제가 물고기로 생명을 구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니모가 한 마리씩 추가가 되고 있어요. 도리를 찾아서도 살 수 있게끔 별풍선 많이 쏴주시면 죄송합니다. 자, 돌려. 오케이. 고장났다. 자, 여러분 30분 남았어요. 개부졌다. 자, 3, 6, 5, 4. 33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 고장난 거 두 개를 20초 만에 갑니다. 3, 6, 1. 잠깐만. 2, 5, 0. 10초 남았다.
잠깐만. 와, 어 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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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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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오자 오자. 아 오자. 됐어 됐어 됐어. 40분까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이제 40분이네. 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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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자 내려가고요. 자 돌려 돌려. 42분. 아 뒤가 고장났어. 고치러. 자 민방위 성님 이걸. 나이스 나이스. 오지게 휘젓고 다니시네. 네, 저것도 만나면 안 돼. 자 45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없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좋아요. 일단 내려가. 무서워서 내려가야겠어.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헷갈린다 헷갈려. 9분 남았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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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A로 가 A로 가. 와 야 네 개 다 떨어진다. 마지막 마지막 10분. 웨이브 제대로 오는 것 같죠? 자 C 조심해야 돼. C 조심해야 돼. C 조심해야 됩니다.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4분. 민방위 성님 민방위 성님 민방위 성님 민방위 성님. 야 이거 끝나면 게임도 끝날 것 같아. 엔딩이 보일 것 같아.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됐다 됐다 됐어. 7시가 됐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움직여야 되나? Hello? (목소리) 뭐야? 아, 여기서 스토리 설명 있네. 경찰이 세 명의 바디스 시체를 찾았다라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일어나고 이틀 뒤에서 이 집에 이틀 정도 죽은 시체를 찾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내에서 시트 아래에 한 명의 시체를 찾았다는 얘기 같고 그의 이름은 로버트 줄리안? 줄리?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다른 시체는 베이스먼트 헨리. 헨리라는 사람과 미첼이라는 사람의 시체를 두 명 찾은 것 같고 로버트와 헨리는 뭔가 두 형제 친구 형제인가봐요. 그 다음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영어 좀 하시는 분 계시나요? 뭔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건의 그런 기록일 것 같아. 그쵸? 많은 연이 지난 지금도 뭔가 이런 사건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게임을 했으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을 테고. 그쵸? 몸이 잘라졌다는 건가? 아, 뭔가 무섭다. 딸이 사라져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고? 아. 땡스 투 더 파이어는 뭐야? 불이 났다라는 건가? 그러네. 소녀의 시체를 찾았대. 잠깐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불이 났는데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아, 벽에 벽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들은, 아, 그 소녀가 소피야. 잠깐만, 근데 이 게임의 이름은 소피아가 아니야. 소피라는 소피의 저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피아는 소피랑은 다른 인물이잖아, 그치? 혹시 소피아를 소피라고도 부르나? 내가 외국을 안 살아서 몰라. 약간 그런 말도 있더라고. 좀 줄임말도 있더라고. 애칭? 그럼 뭐야? 딸이 귀신이었던 거야? 그래야 말이 되는데? 딸을 찾으러 갔는데 딸이 계속 소피가 계속 나왔잖아. 소피라고도 불러? 소피가 계속 나와가지고 소피의 저주잖아 게임 이름이. 계속 귀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딸이 귀신이 됐나봐. 뭔가 그런 스토리 같아.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이 한 조각을 찾았대. 이렇게 적혀있었대. It was Clarissa.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하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소녀의 입에서 그것은 클라리사였다라는 쪽지가 있었다고? 그게 뭐야? 클라리사가 뭐지요? 클라리사가 뭐 유명한 그런 혹시 귀신 이름 아니야? 귀신도 막 이름이 있다 하던데. 클라리제가 뭘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대문자를 쓴 거 보면은 뭔가 고유명사 이런 거 같은데? 대명사인데? 이게 뭔가 인물이지 않을까? 뭔가 클라리제 치면은 뭔가 진짜 막 이렇게 악질의 그런 귀신 뭐 이런 거 아닐까? 누군가 소녀를 납치를 해서 죽인 후에 벽에 가두었는데 소녀의 아버지가 찾으러 갔다고? 아, 아, 한 반 정도는 해석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고맙습니다. 아, 좀 그러니까 그런 거네. 해피 엔딩이 될 수 자체가 없는 거네. 게임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아, 여러분들 아무튼 소피의 저주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프레디 피자가게 1, 2, 3, 4, 그리고 어우 부엉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니모 두 마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깼던 게 에밀리는 놀고 싶어. 그리고 이번에 소피의 저주까지 우리 부엉이님께서 선물해주셔서 깨봤었는데, 뭔가 이런 진짜 이런 공포게임은 솔직히 하는 것보단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많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도 공포 게임 하나 즐겨봤는데, 올 여름에는 또 새로운 공포 게임을 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그때까지도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